네, JTBC 검사 내전이 인기 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 내전은 보좌관 2보다 높은 시청률을 보이면서 기대감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생활형 검사들의 애환을 다룬 검사 내전은 서민형 검사들의 일상을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미가 돋보이는 측면에서 검사 내부를 그린 검사 내전은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력이 리얼리티를 보강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불안감에 부적을 구하는 간부 검사부터 점심을 무엇을 먹어야 하냐는 풍경까지 우리네 일상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 그야말로 생활 밀착형 검사들의 세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견 근엄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허당끼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긴장을 잃지 않게 하는 요소들은 곳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사건들인데요. 사건들은 평범함을 넘어서는 긴장감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김광규가 언급한 것처럼 검사형, 검사 이웃을 보여주는 드라마라는 점을 다시 확인시켜 줬습니다. 검사 내전은 40대 여자 시청자들이 가장 많이 시청했는데 이들 시청률은 가구 평균 시청률보다 높은 5.6%를 기록했습니다.